지금 보내준 이 사연도 방금 전에 들려드렸던 사연자하고 똑같은 사연자가 보낸 거예요. 고등학교 때 졸업하기 전 시험 나갔을 때 겪었던 일이요. 이게 친구랑 같이 이제 취업을 나가가지고 겪었던 일인데, 거기 지역은 어디냐? 충북 음성에 있는 회사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. 그 기숙사는 아파트였고 방은 두 개였고 주방은 하나 그리고 화장실은 한 칸. 총 여자 다섯 명이서 사용을 했고, 큰 방은 언니들 세 명이서 사용을 했고, 다른 방은 친구랑 같이 이렇게 방에서 지내고 있었지. 근데 그 방에서 잠을 자면은 자꾸 가위가 눌리네. 원래 이 사연자는 본집에 있을 때도 가위를 좀 자주 눌리는 사람이었어. 근데 그걸 이 기숙사에 와서도 똑같이 자꾸 가위가 눌린단 말이야. 그 가위를 눌릴 때 항상 보이는 귀신이 있었어. 머리가 길게 흐트러진 상태로 사연자를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눈으로 눈알이 까맣게 이렇게 쳐다만 봐. 근데 그거를 본 당연히 사연자는 미쳐버리지, 무섭지, 안 무섭고서 그걸 보게 되면은 옆에 있는 그 친구를 막 깨우려고 하는데 몸은 말을 듣지 않아. 움직이지도 않고 목소리도 안 나오지. 뭘 하려고 해도 움직이지도 않지. 그렇게 계속 그 앞에 있는 눈이 동그랗고 까만 그 여자 귀신을 계속 보고 있으면 무섭잖아. 눈을 딱 감고 이렇게 감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있었을까? 아, 이제는 없어졌겠지? 안 보이겠지? 한 10분이 지난 뒤에 눈을 딱 떴어. 여전히 내 앞에 그대로 나와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. 그렇게 하다가 또 바로 보니까 기절을 해버렸지.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친구한테 나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다. 당연히 친구는 모르지. 그 기숙사에 자꾸 그런 가위 눌림이 심했어.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해서 어디론가 향하고 있던 중에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분이 태워준다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깜빡이를 안 들고 갑자기 들어온 그 차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해서 진짜 거의 한 5cm 정도 간격으로 겨우 큰 사고를 모면했단 말이야. 그런데 문득 그 사연자가 생각나는 게 갑자기 팍 스쳐 지나가는 게 뭔지 알아? 자기가 항상 가위가 눌리면서 보였던 그 여자 귀신이지. 여자 귀신 싹 스쳐 지나가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거를 회사 다니는 동료 언니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. 회사 다니는 동료 언니들한테, 언니, 나 자꾸 밤마다 검정색 머리를 풀어 해친 그 여자 눈이 엄청 동그랗고 눈알은 전체 시꺼먼 그 여자 귀신이 자꾸 내 눈에 보여. 가위가 자꾸 눌리면서 가위 눌릴 때마다 항상 그 여자 귀신이 보여. 그런데 회사 동료 언니가 하는 말이, 어? 나도 가위 자꾸 눌릴 때마다 너가 똑같은 여자 귀신 보는데. 그 회사 동료 언니도 같은 기숙사를 쓴 언니예요. 여기서 결론은 똑같은 그 귀신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가위를 눌리면서, 다른 언니는 어떤지 모르겠어. 그 사연자가 언니한테 물어봤을 때 똑같은 그 귀신을 봤다 했으니까 풀지는 못했고, 그 사연자가 마지막 한마디가 무슨 말이냐면, 아직도 지금 현재도 그 웃고 했던 그 여자 귀신 얼굴이 너무나 생생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